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확진됐습니다. 돼지 사육 두수가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인 포천시도 강도 높은 방역 체계를 실행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통 방역에 나선 포천시. 파주에서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의심 신고조차 없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자 방호막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별 초소는 기존 102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했고 거점 통제 초소도 2개소를 더 구축해 모두 8개소로 늘렸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방역 시스템을 실행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이 뚫히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는 이제 제독 차량 그리고 방역 차량 그다음 드론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하여간 투입을 하고 지금 현재 군, 관민 모두가 함께해서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총력을 다해서 현재 방역에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적 자원으로 구성한 방역단은 협력 체계를 보완해가며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해온 소독시설에는 시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과 경찰, 군부대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5군단이나 6군단 병력들이 약한 1,000명, 1,200명 정도 이상의 군 장병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그리고 군경 모두에게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격려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던 포천시 의회 의원들도 교대로 12시간씩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포천시 의회에서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포천시 민관군이 합심을 해서 더 이상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의 돼지 사육 규모는 약 30만 마리. 포천시는 앞으로 방역센터를 구축해 포천형 상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